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주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경북교육청은 거리 두기 3단계 권고 수준인 20%보다 높은 30%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점심시간도 시차 운영으로 직원 간 접촉을 줄이도록 했습니다. 단위 학교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.